아십니까? 저는 안 씻습니다. 아유요? 지금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초장부터. 아, 그게 아니고. 초장이 아니면 막장입니까? 예. 아우, 절레절레. 어머, 절레절레는 무슨. 정말 실망입니다. 성이 뭐죠? 전 씨요. 우리 전 후보님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저 후보 아니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알아서 하시고요. 왜 또 나오신 거예요? 어떤 시대의 부름? 저런. 아이고. 제가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당을 살리려고 나온 것처럼 저는 이 코너를 살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안전 대표님. 예. 원치 않아요.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코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식상해요, 그것도.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거 새 건데. 제가 새로 들고 나온 건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저 그래요. 일단 앞뒤도 안 맞고. 앞뒤가 뭐가 안 맞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갈 때는 두만강을 건너지도 않았을 거고 의병 활동할 때 두만강 두 번 건넌 거는 8월인데 두만강이 왜 얼어요? 잘났다. 예? 어렸을 때 건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두만강에서 응? 썰매장 야간개장 해가지고 저기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멋있는 말들 중에 나만 아는 말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앞뒤 따지기 전에 너무 사람이 이렇게 메마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죄송한데요. 멋있는 걸로. 죄송한데요. 일단 멋있질 너도요. 않아요. 아니 같은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나오신 거 별로라고. 논란은 불식시키기 나름인 것입니다. 불식을 어떻게 시킬 건데요? 잘. 잘. 확. 확. 휘리릭. 휘리릭.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아우. 이게 긴가? 줄일까? 안의사를 줄일까? 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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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익숙하지? 아, 재미도 없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여기 출마를. 아니, 모르겠네. 출연을 선언한 후로 이 코너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시고요. 본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꽁트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나와서도 국중주의를 표방할 것입니다. 국중주의? 그것도 얘기 들었는데 너무 어색해요. 뭔지는 아십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간이다. 철저한 중도 실용주의다. 그거라면서요. 그건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극중 캐릭터지 않습니까? 극중 캐릭터. 그래서 지금 극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극중이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고 주의해라. 그래서 극중주의. 와. 왜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웃어야 됩니다. 아니 이럴 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코너 망하겠네 진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집안 식구끼리 서로 말싸움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좀 모으고 그러다 결국 제가 다 통합하고 봉합시켰다. 그런 각본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전 대표님 출마를 지지한다고 서명한 것도 조작 의혹 터졌던데요. 그래. 예, 조작 의혹 버릇들겠어요. 뻑하면 이렇게.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게 참 많으셔. 이 코너 나는 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 될 나는 누굽니까? 아우, 귀 아파.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난 가야 되겠다. 아우, 저 놓으세요. 예, 저 이만 들어갈게요. 아우 시끄러워. 이거 놓으세요 그럼. 팔을 잡고 있으면서 본인이 본인 팔을 잡고 있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진짜. 어 박정식 씨다. 하늘에게 물으니 그래 하늘에게 물으니 저를 여기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게 물으니